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위기 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예방 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확진 농가와 충북 지역의 역학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돼지 사육농가 350여 곳에 실시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항체 검사에서도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 파주 등 3개 지역의 돼지가 충북에서 도축됐지만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에 의한 전염성이 낮고 거리상 140km나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위협은 덜하지만 충청북도는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지사 특별 지시를 발령하고 예비비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초기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상황실은 24시간 감시체계에 돌입했고 거점 소독소는 11곳에서 운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기도 돼지의 반입도 중단됩니다. 야생 멧돼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미검역 축산물 이제 중국 갔다 올 때 이렇게 소시지 같은 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 이 네 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충청북도는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는 유통이 금지된다며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